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예. 자, 2교시. 자, 2교시. 네. 금요일이 아니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를 살살 합시다. 살살. 아, 김상훈 기자 하시고 가셨어요. 야, 살살 합시다. 아니, 물론 저도 그럼. 저도 아이 그렇게 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있네요. 네. 역시 참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진보하라 봅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 알아요. 금요일이든 좀 깔끔하게 갑시다. 알아, 우리. 알아. 아, 드디어 지긋지긋한 물적 분할의 상장 드디어 해결되는군요. 야, 진짜 네, 네. 속이 시원합니다. 야,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하면 좋은 거 알죠. 네. 왜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쉽지 않아. 뭐가 이게 잘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게 많아요. 네. 자, 한겨레 신문에 박정호 기자님. 네.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3프로 TV의 세종통신원이 본업이시죠?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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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세법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건가 봅니다. 네. 소득세법. 어떻게 조금 기자는 아니 기사들은 조금 났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소득세를 조금 완화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는 네. 그런 쪽으로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세를 하겠다. 감세.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네. 제가 하나씩 들어보죠. 예. 이 방송에 출연해서 앞서서는 법인세와 그 다음 순서로는 상속증여세를 했었잖아요. 가업상속. 네. 예. 네. 승계를 할 때 공제받는 그걸 했는데 내용들이 너무 좀 딱딱했던 것 같아서 이번 세 번째 순서에도 세금 얘기를 할 것이지만 네. 그래도 조금은 좀 더 친숙한 소득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아이템을 한번 골라와 봤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그 다음 주 목요일에 그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며칠 안 바로네요. 목요일이요. 다음 주 목요일이요. 아. 예, 월요일 날 당정 협의를 하고 예. 거기서 최종안을 조율한 다음에 목요일 날 발표할 예정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소득세까지 다 전부 다 네, 전부 다 나옵니다. 아하. 그리고 아마 관심이 좀 많으셨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관련된 개편 얘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소득세 얘기만 오늘 조금 미리 일부 알겠습니다.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 일단 맞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거네. 네, 야, 그래. 네, 어떻게 깎아준다는 중요합니다. 겁니까? 좀 깎아줘라 좀. 이 깎아주는 방식이 다소 특이해서 네. 이게 보통 이제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먼저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네. 브래킷 크리프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네.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브래킷 크리프. 브래킷은 소위 얘기하는 괄호, 네. 괄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네. 묶음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요걸 과세 등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등급, 구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크립은 라디오헤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밴드가 있는데 네. 그 밴드가 1집 타이틀곡으로 했던 게 크립, 엉금엉금 기다. 아, 그런 뜻이에요? 예, 였는데. 기다. 네. 그러면 네. 과세 등급이 슬금슬금 올라간다. 어. 나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예. 내가 조금씩 세금을 더 낸다. 그래서 이 브래킷 크리프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숨은 증세, 소리 없는 증세, 나도 모르게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 소리 없는 증세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선은 이 소리 없는 증세라는 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그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데 그 연봉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뭐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올랐다라고 물가만큼만 회사에서 예. 올려줬다라고 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실질 월급, 실질 연봉은 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다른 물건값들이 다 똑같이 올랐기 때문에 내 임금만큼. 그래서 사실은 저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그렇지만 제가 내는 소득세의 경우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료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소득세 구조 때문인데요. 이건 뭐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들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보시면 여기 이제 과세 표준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소득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소득 네. 네. 그러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오른쪽을 보시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8,800만 원이 넘어갔다. 네. 갑자기 맞습니다. 35%로 뛰는 거고. 맞습니다. 뭐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무거운 세율 즉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구조로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제 실질 소득은 늘지 않아도 저의 연봉 자체 명목 금액은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질 연봉은 그대로였지만 그 금액이 아, 점점 그렇지. 올라갈수록 점점 무거운 세율 구간에 제 소득이 들어가죠. 걸리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랐으면 난 네. 실제로 월급이 하나도 안 오른 건데. 안 오른 거죠. 구간을 내가 자꾸 위로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세금을 점점 많이 내게 된다. 맞습니다. 크립하게 되는 거죠. 네. 엄청 억울한 일이죠, 이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면 뭐 그 이프로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셔서 네. 제가 금요일 저녁이고 딱 비유 좀, 배틀. 네. 그래서 저도 비유를 한번 생각해봐도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제가 뭐 키높이 깔창을 운동화 밑에 이제 사용해서 예. 신는다고 해보면 제가 높은 키높이 깔창을 꼈다고 제 키가 큰 건 아니잖아요. 신발 벗으면 제 키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어른이고 그렇죠. 성장은 멈췄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니 넌 덩치도 그렇게 키도 큰 애가 짐도 좀 무거운 걸 좀 들고 다니고 일도 많이 해야지. 그럼 저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깔창 때문에 그런 건데 내 키가 아닌데 라는 그런 현상이 아. 바로 이 소리 없는 증세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바로 이 구조를 한번 정부가 이번엔 손을 한번 보겠다 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이네요. 그렇지. 이건 합리적이야. 아마 한 50년 동안 앞으로 회사 다니면 네. 제 연봉도 한 10억 될걸요? 그런데 야 지금은 연봉이 10억이야? 그럼 넌 한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지 초고소득자니까 라고 하지만 그때 되면 그럼요 그냥 뭐 그냥 보통이네? 네 라고 하는데 절반을 세금으로 계속 내면 힘들죠. 아니 저 소득세 구간은 별로 안 움직이고 계속 그대로 있었어요? 저 소득세 구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네. 정부가 1995년 이전에는 저 소득 구간을 물가의 연동에서 꾸준하게 2-3년마다 개편을 사실은 했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올해 이제 4%가 넘는다라고 해서 살인적인 물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예. 그 이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디플레이션이 걱정이다. 물가가 너무 낮아서 걱정이다. 일본처럼 우리도 물가가 0% 상승률을 기록하면 어떡하느냐 라는 예. 경기 침체 우려가 컸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9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물가가 그래도 매년 5% 이상씩 꾸준히 올랐던 고물가 시기였고 예. 그 고물가에 맞춰서 임금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네. 특히 뭐 그 뭐 87년 뭐 노동자 뭐 노조들이 좀 생기면서 임금 인상률이 좀 더 많이 막 뭐 10%대 인상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당시에는 그런 걸 꾸준히 계속 반영해줬어요. 이 소득 구간을 계속 같이, 높여줬어요. 임금에 따라서 같이 조금 높여줬군요. 물가 상승률만큼 소득 구간을 계속 높여주는 그래. 방식으로 소리 없는 증세를 방지했었는데 그러다가 2007년까지 그러니까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안 건드렸는데 네. 안 건드리는 대신에 세율을 낮춰줬습니다. 그러면 소리 없는 증세를 좀 완화해줄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도 방법이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으로 2007년에 이 소득 구간을 한번 대대적으로 조정을 해주고 네. 그러니까 96년부터 2007년까지는 그대로 뒀다가 2007년에 한 번에 몰아서 누적해서 그냥 쭉 한번 소득 구간들을 쫙 많이 높여주고 네. 20% 10% 뭐 이렇게 좀 올려주고 그 이후엔 안 건드렸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왜 안 건드렸냐고요. 그러니까 안 2007년에 마지막으로 건드렸습니까? 아, 그렇죠? 뭐 이 소득 구간을 구간. 소득 기준을 대대적으로 네, 조정한 것은 2007년 마지막으로 해서 2008년부터 시행해서 현재 적용 중인데요. 그 요것도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예. 이 소득 구간별로 예. 2008년에
지금 1200만 원 소득세율 8%,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17%, 그리고 8800만 원 이하 26%, 35% 요 구간들이 보시면 쭉 2021년까지 그대로 세율만 일부 인하되고 예. 세율만 금융위기 당시에 뭐 그때 조금 일부 인하해 주고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가 좀 감세를 하면서 소득세도 좀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감세를 했는데 예. 그 이후로는 거의 그대로 뒀어요. 아.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예.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되게 더 걷고 싶겠지만 당연하죠. 네, 세수를 늘리고 싶은 유인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공제를 뭐 소득 구간 네 공제를 줄이거나 공제를 줄이는 것도 일종의 보이지 않게 가급적 네, 네. 반발을 덜 일으키면서 세금을 늘리는 방식인데 야.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그치, 계속 그치. 세수가 늘고 그리고 만약에 언론이나 그 납세자분들께서 세금이 너무 많이 는다 심각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셨다면 네. 고쳐졌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한 2010년대에는 물가가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오른 적이 없다. 5% 이하로만 계속 상승했던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학계나 뭐 산업계에서는 좀 개편을 해줘야 된다. 조정을 해야 한다. 네. 물가가 많이 올랐 그래도 어쨌든 올랐으니까 예. 라는 얘기를 했지만 굳이 손을 대지는 않았던 겁니다. 아... 네, 대신에 이제 정부는 뭐 이제 이런 방식의 증세도 했죠. 요 구간은 그냥 그대로 둬서 아... 세금이 야금야금 늘어나게 하고 세금을 야금야금 더 내게 하고 그리고 고소득자들 예. 이건 명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 소수니까 이분들한테 이 거기 세율을 높이고 네, 이 소득 구간을 하나하나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증세를 했죠. 증세는 아... 가급적 저항이 적은 쪽 방향으로 하기 위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소득세,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걷는 소득세를 네. 저 구간은 계속 소득이 높아지는 구간에 안 건드리고 네.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더 걷고 네. 그 좀 고액 연봉자들한테 네. 신설해서 좀 더 네. 걷고 네. 하여튼 소득세를 많이 걷은 거네요. 그럼 그동안은 그러면 제가 그 얼마나 더 냈는지 네. 시뮬레이션 한 그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지난해 말에 나온 네. 그 서울 시립대 교수님의 연구 보고서인데 이분이 네. 이제 2008년부터 제가 이제 이게 사실상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소득 네. 구간과 세율이 요 예. 네. 구간에 있어서는 뭐 한 그 1200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 소득 네. 구간. 그러면 물가 오르는 것만큼만 임금이 올랐던 사람을 가정해 봅시다라고 하고 이분이 이제 계산을 야, 재밌다, 한 건데 저거 재밌다. 네. 연봉이 3천만 원인 분이 2008년에 연봉이 3천만 원인 분이 물가만큼만 올랐으면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3,900만 원. 50만 네. 50만 5천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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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2008년에는 세금을 소득세를 얼마 냈냐면 37만 원. 37만 7천 원. 네. 그랬는데 2021년이 되면 얼마를 냈느냐? 실제 소득은 같은데 77만 7천 원. 네, 소득은 하나도 늘지 않았는데 세금은 77만 7천 원을 내니까 네. 소득은 30% 정도가 늘었으나 네. 3천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그러나 세금은 106%가 증가했다고. 그리고 요런 현상은 소득이 조금 높은 분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서 뭐 아주 높아지면 오히려 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네. 뭐 이런 연봉 8천만 원 받으시던 분이 예. 지난해 이제 연봉 1억 넘기셨으면 내는 예. 세금이 어느 정도 늘었냐? 연봉 1억이 넘겼으니까 좋지만 사실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 분이 예. 늘어난 세금은 150%. 와. 조금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사실은 이번에도 크게 이 부분을 손대고 싶은 의사는 없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재부는 소득 기준 원래 이거에 이걸 건드리지 말자는 분위기였나 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요?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이런 걸 좀 해줘야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제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감도가 갑자기 커진 거예요. 예. 이걸 사람들이 예. 이거에 대한 저항감이 좀 커졌기 때문에 언론도 좀 보도를 하고 뭐 경영자 총 뭐 경총 같은 그런 어떤 재계 단체에서도 기재부의 세제 개편 건의를 할 때 이걸 내고 했으나 네. 기재부는 원래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소 다소 이해가 되지는 않긴 하지만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게 전부 감세였잖아요. 예. 법인세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회사들의 세율을 낮추면 그 낮아지는 줄어드는 세수가 정부 세수가 몇조 원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많이 감면해 줬는데 네. 감면해 줄 건데 그러면 세수가 줄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것까지 해주면 이것도 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보도 자료를 보실 때 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어디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확정된 바 없다, 확정된 바 없다라고나 결정한 바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 보도가 나왔을 땐 이걸 해줘야 되고 정부가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난주 일요일에 나왔는데 소득세 구간을 높여주기로. 네. 예. 네. 근데 그때는 정부가 낸 보도 자료에 코멘트가 정확히 검토하지 않는다였어요. 그러니까 안 할 거다. 아예, 우리 진짜 하기 싫다. 진짜 안 한다. 이거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사실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게 하루 만에 뒤집혔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날 경제부총리가 예. 아마 신문들을 좀 보셨겠지만 대통령 업무 보고를 그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첫 업무 네. 보고를 독대 형식으로 했다라는 그런 걸 했다라는 얘기가 예. 있었잖아요. 예. 그걸 경제부총리가 이제 기획재정부가 올해 이런 걸 할 겁니다라는 네. 그런 보고를 했는데 원래 그 보고 자료에는 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배포한 자료라든가 그걸 좀 미리 알려주거든요. 기사에 예. 했을 때 예. 참고하라고. 거기엔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 업무 보고가 끝나고 1대1 면담을 끝나고 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층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라는 말을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 이유를 조금 제가 추가 취재를 해보고 예. 해봤더니 어떤 맥락이 있었냐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지금 법인세랑 이런 감세는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다 했는데 선뜻 사람들이 예. 그게 물론 기대 효과가 어떤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있을 수도 있지만 부자 감세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비판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력이 네. 별로 없고 예. 거기다가 물가는 좀 많이 오르고 그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해주자 라는 그런 요구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기재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류가 완전히 급 전환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결국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야, 재밌네. 웃긴다. 이거 말고는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언뜻 떠오르는 건 없나 봐요? 근데 일단은 이게 네. 제기가 돼서 그런가 봐요. 이게 이 이슈가 꽤 제기가 됐었어요. 갑자기 그동안 사실 이 얘기가 완전히 수면 밑에 있다가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 그 연구 자료도 나오고 하면서 네.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 보니까 물가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소득 가만히 있어도 점점 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네. 이제 불현듯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세금 제도를 바꿀 때 우선순위는 감세 기조를 하더라도. 네. 1번은 부당하고 이상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세금부터 바꿔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세냐 증세냐 할 때 감세라면 이제 세금을 좀 줄여줄 건 줄여주자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셨던 이 소득세 과표 구간이 2007년 이후부터 고정된 건 네. 감세고 증세고 이 프로 표현이 좀 격하지만 나발이고를 떠나서 네. 부당한 거예요. 사실은 해줬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증세를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럼 세율을 올려야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세율을 올리거나 뭐 공제를 줄이거나 해서 우린 증세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네. 싫지만 어떡하겠어? 그럼 증세를 하려면 끌려가야죠. 네. 근데 이거는 구간을 그대로 고정시켜놓고 하는 건 이게 사실상의 증세 효과인지 뭐 그거야 뭐 효과가 있겠지만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럼요. 정당하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뭐 증세냐 감세냐를 떠나서 빨리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세가 필요하면 더 걷든 거, 딴 데서 걷든지 약간 뭐 꼼수 같은 거 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거는 좀 자동으로 올리도록 돼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미국이 대표적인데요. 네. 미국은 이 소득 구간을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정말 조금씩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는 이제 그 아까 소득 구간들이 금액이 딱딱 떨어졌잖아요. 예. 천 몇백만 원, 백만 원 단위로 떨어지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좀 지저분 숫자가 너무 구체적으로 작은 단위까지 계속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세율은 거예요. 그 구간 네. 구간 금액들이 올라가는군요. 네. 네. 구간 금액이 물가 상승률만큼 소득세 과표 구간이 8,800만 원, 1억 원.
10억 원 이렇게 떡떡떡 떨어지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인 것이다. 그러네. 그러네. 반드시 미국이 반드시 미국이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런 네. 제도를 이제 물가 연동제라고 하거든요. 예. 소득세 소득 구간의 그게 물가 연동제.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 제도가 좀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스위스, 프랑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이런 비슷한 물가 연동제를 하고 있고 미국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제 있잖아요. 그 공제액도 네. 마찬가지로 물가 따라서 올려줘요. 같이 계속 같이 소득세의 공제도 그래야지 실질로 하겠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실은 세금을 내는 수준이 늘 네. 비슷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수준도 그렇지. 비슷하게 물가 맞지. 상승 때문에 희석되지 않게. 아니 그게 맞아요. 2% 하니까 난 정말 이게 감세가 필요하면 세율을 낮춰주고 증세가 필요하면 세율을 올려야지. 2% 하는 얘기가 싸가지가 없이 들려서 그렇지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 얘기 오늘 얘기는 제일 공감되네. 사실은 감세를 해주는 것이지만 이게 네. 진짜 감세냐 아니면 안 하던 걸 이제 와서 하는 거냐 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우리나라 소득세는 조금 독특하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 소위 이제 면세자라고 얘기하시는 면세자 분이 많잖아요. 3분의 1 정도 돼요. 한 19년 예. 기준으로 37% 정도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네. 연말정산까지 다 하면 결과적으로 이분이 낸 소득세는 0원.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소득세 제도를 통한 감세나 공제 뭐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취하면 항상 나오는 비판이 뭐냐면 세금을 낼 게 없는 사람 내지 않는 그러니까 깎아줄 게 없는 사람들은 이 제도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항상 뒤따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득 구간을 높여도 세 분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엔 애초 내는 세금이 없었는데 낸 세금이 있어야 깎아줄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한테 중산 서민층을 위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소득이 좀 적은 저소득층은 이걸로 인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0원입니다. 아니, 그런 근데, 문제가 있죠. 예, 예, 그건 그런데 네. 이거는 이 세율 구간을 네. 물가상승률만큼 높이지 않은 건 네. 감세라고 보기 어렵고 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네. 이건 그러니까 자동 증세 방지 장치죠. 그 자동 증세 방지 장치 이게 네. 감세 장치가 아니라 물 수위가 올라가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이게 똑같이 네. 똑같은 세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저는 그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으나 네. 이거를 감세 조치다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방금 박종욱 기자님이 한국말도 때가 토론할 만한 거리인 게 세금을 물론 저소득이니까 안 내겠죠. 예. 세금을 안 내는 분에게도 감세 효과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냐? 네. 물리적으로는 쉽지는 않죠. 세금을 이미 안 내고 있는 세금을 이미 그한테?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세금을 안 서민 서민이라 세금을 안 냈는데 네. 세금을 안 내니까 감세 효과도 없죠. 당연히. 당연히. 이러면 세금 안 내는데 이러면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하면 그럼 감세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어느 상황이라도 네. 세금 안 내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참. 좀 이상. 그게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 이번에 소득세율을 높이는 거 우리도 물가 상승률만큼 네. 구간을 올리는 식으로 될까요? 2007년에 마지막으로 개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소득 네. 구간을 높일 때 그 예. 누적적으로 그때까지 손을 안 댔었던 걸 한꺼번에 그럼 다 해줘야 될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 뭐 그렇죠. 바로 이 제도를 뭐 또 개편을 바로 또 그 소득 구간을 높일 건 아니니까 한 2, 3년 정도는 넉넉하게 앞으로 오를 것까지 계산해서 미리 이렇게 한 번에 확 올려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고 2007년은 네. 어떻게 했냐면 예. 그런 누적 수준의 물가를 다 반영해주지는 않고 그리고 하후 상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봉 협상, 임금 협상 같은 걸 할 때 좀 소득이 적은 아니면 연차가 적은 그런 근로자 노동자의 임금 이상률을 좀 높여주는 쪽으로 임금 협상을 하는 것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소득 구간이 조금 낮을수록 구간이 올라가는 폭을 조금 더 크게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그렇게 올려줬기 때문에 예,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또 이번엔 우리가 예를 들면 저소득층한테 좀 더 해줬으면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낼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나가면 몇 년 또 계속 버티다가 또 여론이 악화되면 너희가 조용한 증세하냐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또 조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네. 물가 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올리는 식으로 해야 하고 네. 그 증세냐 감세냐 그 도를 할 거냐는 세율을 가지고 조절을 해야지 네. 이거를 그 구간을 이번에는 좀 기분이다 조금 올려뒀다가 네. 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가 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올라가는 네. 그런 구조로 이번에 아예 만드는 게 맞는 방향 아닙니까? 가장 전공법은 지금까지 안 했던 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안 했던 거 한 번에 다 반영해주고 대신에 조금 저소득층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네. 해놓고 내년부터는 물가 연동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죠. 기재부 쪽에선 물가 연동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바로 하진 않겠다. 바로 하진 않겠다. 세수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 정말 되게 하기 싫은가 보다. 그 안 기자 의견은 이번에도 세율 구간 조정은 하되 네. 그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 2007년에 마지막으로 네. 했다는데 네. 40% 올랐어? 그럼 다 40%씩 올려. 그게 어려워? 그럼 다 30%씩 올려. 네. 동일하게 올려야지. 네. 어디는 이만큼 올려주고 또 네. 여기는 야 여기는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좀 더 올려주고 네. 어디 가서는 그냥 한 10%만 올리고 이러면 또 안 된다는 네.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칙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 네. 되게 좀 정부의 약간 얍삽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말 조심해야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세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증세를 하는 정부입니다. 감세를 하는 정부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줘야지. 그리고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지. 네. 예를 들면 구간을 안 올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네. 되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증세이면서 네. 증세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늘 기준은 그대로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게 시스템 만든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세금 부족하다 하면 세율을 높이고 아니 우리는 감세 정책이다 네. 그럼 세율을 낮추고 한 식으로 해야지 네. 왜 이 구간을 또 인심 쓰듯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말씀하신 게 전공법이긴 하지만 이제 뭐 조세 저항이 가장 두려운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약간 흥분했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네.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렇게 네. 예. 했을 때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냐 네. 네. 올해 세법이 네. 개정되면 내년 소득부터 이제 감세가 되는 소득세를 내시는 게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에 시뮬레이션한 자료가 있지만 실제 정부가 이제 그 개편할 것과 정확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그분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후 상박이라는 2007년에 했던 걸 어느 정도는 좀 반영해서 했더니 지난해 연봉을 3,4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은 46만 원에서 34만 원, 12만 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소득이 많은 분일수록 감세액이 크긴 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잖아요. 감세율은 율도 큽니까? 43만 원, 46만 원에다가 네. 30 얼마가 되면 감세율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 감세의 절대액. 줄어든 세금의 절대액이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야 뭐. 네. 당연히 당연한 거죠,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연봉이 한 9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 정도는 연 네. 100만 원 정도는 세금을 좀 덜 내게 되는 효과.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약간 얘기. 뜨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네. 뭐 대충 넘어갔어도 되는 주제인데 그걸 꼭 코를 걸어서 그러니까 더 뜨거워졌어요 괜히 박종호 기자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네.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야 이렇게라도 세금 더 걷어서 증세 그 필요한 데 써야지 이런 식으로 세금 깎아주면 안 되지 않나 뭐 증세가 감세가 무슨 트렌드야?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다양하게 그래도 오셨으니까 개인의 생각 또 좀 전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또 참고도 하고 네. 다음부터 모실지 안 모실지도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 이 건에 관해서는 정부가 안 했던 게 지금 와서 문제가 더 커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커지는 정부 입장에서 네.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물가 연동제를 하든 근데 이제 물가 연동제를 정말 그렇게 하면 뭐 세수가 소득별로 그러니까 계층별로 좀 감면되는 부분들이 줄어든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미세 조정을 하되 이런 건 조정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런 물가가 오를 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예전엔 네. 우리가 아무도 물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으나 이제는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 소득 뭐 이런 실질 혜택에 대한 그런 체감도가 되게 커졌는데 네. 저소득층 지원하는 그런 어떤 예산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그러네. 연동돼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 그러네. 이건 그렇게 하되 혹시 그런 부분들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정해서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1년에 뭐 한 달에 뭐 80만 원 주던 무슨 수당이 있으면 물가가 올랐으면 85만 원도 주고 그렇지. 해야지. 네. 그러니까 요즘도 아마 간첩 신고하면 3천만 원이죠? 이게 왜 물가 상승 왜 안 올라가? 이게 왜 계속 줄이는 거잖아, 자꾸. 그러니까 그 아무도 간첩 신고 안 하잖아. 아 그래, 그 좀 그러네요. 그러네, 그런 게 있다. 요즘 물가가 진짜 중요해서 물가를 연동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런 또 그런 점도 있어요. 근데 세수가 이만큼 있어서 다 쓰잖아요. 네. 그런데 물가 오르는 것만큼 다 이렇게 해서 그럼 딱 물가 오른 것만큼은 세금 걷잖아요. 그리고 쓰는 돈도 물가 오르는 것만큼 또 늘리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에 세금 쓰는 영역과 올해 쓰는 세금 분야가 달라질 수가 없어. 똑같지. 똑같지. 네, 그렇지. 똑같지. 그러면 새로운 고민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금으로? 아니 그건 비율을 조정해야죠. 금액은 비율이 같으면 금액도 같아야지. 인제 났습니다. 인제 났습니다. 네. 네. 정책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재미있게 또 들여다볼 기회를 주셔서 예. 한겨레 신문의 박종호 기자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생각을 들어보니까 계속 모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가격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글로벌 라이브로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위더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위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